안녕하세요. 이종호 법무사입니다. 무척 더운 여름이 좀 지나고 이제 계절의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기상청 이후 뭐 111년 만에 가장 더웠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더운 여름은 더 이상 또 만날 일은 없겠죠. 예. 오늘부터 해가지고요. 세무 쪽에 관련된 법인 등기 사항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처음 시작은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. 등기부 등본 하시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? 이제 부동산 등기부가 좀 익숙하기는 하죠. 예, 근데 저희가 볼 건 이제 주식회사에 관련된 법인 등기부입니다. 둘 다 똑같습니다. 다른 사람이 권리관계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. 뭐 간혹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. 이거 남의 등기부 등본 보면 권리관계도 나와 있고 막 이런데 이거 막 함부로 봐도 되나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예, 누구나 봐서 부동산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요. 만약에 거래를 하려면 혹시 이 집에 뭐 담보 설정이 돼 있는 건 없는지 압류가 돼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 살펴보셔야겠죠. 예, 그런 것처럼 법인 등기부도 최소한 이 등기부 등본을 봐서 이 회사의 대표가 누구고 또 처음 설립할 때 자본금은 얼마였고 또 본점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좀 유식한 말로 하면요. 공시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거래하는 상대방들이 인식할 수 있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누구나 쉽게 발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럼 어디서 떼요? 간혹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떼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등기소에서 떼면 됩니다. 뭐 인터넷 떼면 됩니다 하면 좀 불친절할 것 같아서 제가 떼서 스캔해서 이제 보내드리고는 하는데요. 등기소에 가시면 당연히 이제 떼실 수 있고요. 거의 기계에서 떼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 직원분에게 1,000원을 납부하시고 떼셔도 됩니다. 그리고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뭐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? 그래서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도 있으세요.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요. 첫 번째는 상호가 같은 회사가 여러 회사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고 하시면 고양시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호 입력하시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 예. 등기부 등본 하시면 두 개가 있을 수 있으세요. 예를 들어서 회사에 본점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. 물론 대부분의 회사는 본점이 없는 회사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죄송합니다. 지점이 없는 회사가 더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점까지 확인하시려면 지점을 클릭하는 란이 있습니다. 이제 거기를 클릭하시면 지점에 관한 사항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법인이요. 계속 바뀌어갈 수 있잖아요. 자본도 바뀔 수 있고 상호도 또 바뀔 수 있고요. 사람처럼 이제 개명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. 그리고 임원이나 이런 사항들도 계속해서 바뀌어갈 겁니다. 그러면 전에 히스토리까지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요. 또 어떤 때는 현재 사항만 알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실 때요. 아까 지점 확인하고 싶으면 지점에 클릭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. 마찬가지로요. 전에 히스토리까지 다 알고 싶으시면 말소 사항을 클릭하시면 현재 그 회사가 임원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아니면 뭐 주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전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이 다 사항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현재 사항만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의 유효 사항만 나오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요, 뭐 말소 사항을 포함해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. 뭐 회사 이름을 뭐 바꾼다든가 임원이 변경 사항이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요. 그런데 만약에 국민은행이라든가 저희도 뭐 채권 가압류할 때 이런 대기업 같은 거는 임원 사항만 해도 엄청납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발급 받고 싶은 사항을 현재로 할지 말소로 할지 그리고 어느 부분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할 건지 그것도 클릭해서 떼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법인 등기부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짧게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 이어서 법인 등기부에 어떤 사항이 기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